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계란 관시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각을 못 재드리고 있는 각도기 각상입니다. 뭐 각도기가 저를 욕하세요. 저를 욕하세요. 저는 이제 담담해졌어요. 지금 각도기고 콤파스고 계량기고 다 부서져 있는 부서져 상황이기 있죠? 때문에 뭐, 네. 뭐 저희 여러분 그 저희를 욕하시고 벽에 대고 욕을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를 보고 욕을 하셔야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우리를 보고 욕을 하십시오. 최소 155살까지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하여튼 욕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푸셔야 돼요. 네. 어제 이제 많이 오른 것 보다는 안 오른 것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그동안 계속 올랐던 전기차랑 태양광 빼고 다 폭락을 했습니다. 네. 예, 그거 보면서 네. 아 역시 스승을 따라가는 느낌이 예, 유반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보면은 오늘 글로벌리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이 하락한 종목들 보면은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더 이제 좀 공포로 그렇죠?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되게 웃겨. 저기 유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유가 떨어지니까 이제 아 인플레이션 끝난 게 아니고 아 이젠 디플레구나. 어디다 죽을 맞춰야 돼?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네. 네. 현금 들고 있는 게 맞는데 그냥 뭐라도 했다 하면은 그냥 죽는 장인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하루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하루에 디플레이션 우려로 네. 바뀐다는 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미래를 사실은 예측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예, 너무 아니, 이거를 이게 사람 심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엔화도 뭐 104엔, 130엔, 130엔이죠. 예, 달러당 130엔 돌파하면서 뭐 거의 엔화는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다 유가까지 이러니까 정말 이거 경기 불황 아니냐 이런 아... 것들이 중증시에 돈을 많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엔화가 130엔입니까? 제가 오늘 엔화 130 6엔이네요. 네. 네, 136엔. 얼마 됐던 네. 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중국 시장 좀 하락을 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1.2% 하락에 신천성분지수가 1.43% 좀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과창원시지수가 1.78%.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고 예, 한국도 그렇죠. 창업한 0.58%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전기차나 태양광 오늘 급등했다가 차익매물 나오면서 밀렸지만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한 하루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대금 오랜만에 1조 위안 살짝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좀 줄었고요. 환율이 달러가 살짝 강세긴 한데 그거에 에서 위안화 환율이 조금 더 많이 약세입니다. 이머징이 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약세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원화도 1300원에 돌파했네요. 네, 6.726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 매도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70억 위안 매도니까 한 1.5조 원 정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도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 코로나 상황은 큰 이슈는 없고요. 처음 126명 나왔는데 상하이는 이제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며칠 전부터 마카오에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이후에 이제 누적 확진자가 49명, 여전히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걸 보고 중국의 정부에서는 이제 국경을 봉쇄하고 마카오 국경이죠. 그리고 어제까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PCR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와 또 정반대되는 뉴스들도 위드 코로나도 한참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중국이 공항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5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항공사는 중국과의 왕복 항공편을 주 1회만 운행이 가능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말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279개 국제 노선을 운영했었는데 이게 2019년 대비해서 70%가 줄어든 수치라고 하고요. 네. 148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2019년 대비해서는 98%가 줄은 수치. 뭐 당연히 거의 항공이 운행을 안 했고 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이제 감소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 항공국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국제선의 항공편 확대를 위해 가지고 여러 나라와 협상 중에 있다. 네. 예, 지금 계속 길은 다시 또 뚫어놓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뚫어놓으면은 많이 또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이 상원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뭐 예. 닐 카스카리라든가 이제 다른 분들의 발언을 감안해 보면. 무조건 75p 얘기를 할 것 같고 상당히 강경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무조건 물가를 때려잡겠다 이 톤으로 얘기할 것 같죠? 지금 시장 하락한 건 750bp 정도 인하해도 무방할 정도의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빠지려나? 아니 그러니까 그 75bp 인상을 7월 달에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세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의회 가서 그러니까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지금 아시아권에서 좀 미리 선반영했을 선반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상원 증언도 있고 내일 저녁에는 하원이죠. 네.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이제 상원을 한번 마지막 하원에서야 뭐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네. 예, 중국도 경기도나 우려가 이제 전염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부동산 규제 했잖아요. 그렇죠. 통화도 긴축을 하면서 경기가 먼저 하강을 했고 거기다 이제 올해는 오미크론까지 터지면서 지하실까지 구경을 네. 했습니다. 지하실이 몇 층까지 있는지 이제는 지하실이 끝났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 5.5% 목표하는 이 부분 사수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한데요. 차이신에 따르면 더욱 강력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지출을 뛰어넘는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 여파로 토지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9% 정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정부 재정수입이 많이 쪼그라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가끔 얘기 나오는 게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 특별국채 발행은 2020년 코로나 생겼을 때 진행이 됐었고요. 이때 1조 위안 정도 규모로 찍어냈었는데 네. 중국의 민생증권에 따르면 올해도 7천억 위안에서 3.2조 위안 정도의 특별국채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차이신에서 또 다른 뉴스가 최근에 진행 중인 부가세 환급 이런 걸로 해서 재정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매출이 없는 기업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 현금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아, 저것까지 풀면은 이제 중국이 제2의 이제 미국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제3의 미국 가도 되니까 제발 네. 돈 좀 찍어서 예, 살포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간절한 바람이고. 아, 지금 그 돈 많이 찍어 갖고 지금 후폭풍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아시다시피 그거 나중 일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많이 풀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어제 중국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 통제, 석탄 가격 통제 이런 것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곡물 관련된 뉴스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올해 안정적인 곡물 수확을 위해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무더위와 강수량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옥수수와 대두 같은 주요 작물의 재배에 지금 지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 개발이나 가뭄 방지 같은 또 비료 사용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곡물가 피크아웃 글로벌리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예, 중국에서는 유독 식량 안보 관련해서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지금 중국이 네. 곡물 순수입국이기도 하고 네, 저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되면 바로 폭동 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식량 부족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 네, 네. 식량과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채찍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물가 안정을 해놔야 뭐 부양이나 뭐든 하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한편 글로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미국 물가죠. 안정을 위해서 결국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의 관세 철폐. 그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철폐인데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주 주말 예정된 G7 정상회담 이전에 이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EU 정상회담도 있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EU 후보국으로 가입 후보국으로 해주는 게 그 어느 정도 되고 먼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우려가 제거되고 나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이번 주는 좀 예, 시간을 보면서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디디 추싱이 뉴욕 거래소 상장 폐지 이제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했고 근데 최근에는 앱스토어에 재등재를 위한 업데이트 중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시사하는 게 중국 정부의 특별 조사가 어느 정도 종료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신호로 간주해도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고요. 이게 예. 규제가 끝났다라고 하면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다음은 홍콩 상장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홍콩에 상장하더라도 작년 6월에 상장했을 때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일 수 있는 게 디디 추싱이 이번 5월 달 승차 주문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그러니까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했을 때 당시 대비해서 33% 정도가 줄어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후발주자인 T3 같은 경우는 YOY로 149% 증가했고요. 차오차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32% 정도. 그러니까 후발 업체들이 이 파일을 굉장히 많이 뜯어먹어놓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상장하더라도 뭐 그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에휴, 오늘 많이 하락을 해서 간결하게 좀 준비했는데요. 어제 저도 김일구 상무님 채널 이제 봤었는데 페드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미국 연준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잡힐 때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저는 이걸 보면서 중국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게 아 그러네요. 네. 작년에 진행됐던 중국 정부의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한 규제 또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결국 방법의 차이지 그리고 또 선제적이냐 후행적이냐의 차이 정도만 있지 결국 물가 안정을 위해서 채찍질하는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경기 고점과 바닥을 먼저 겪은 중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사례들이 결국은 향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좀 뭐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시금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중국에 투자하시든 안 하시든 저희 채널 많이 관심 있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데 우리가 중국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죠. 그죠? 우리 아침 미국, 점심 한국 오후 중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3개 국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분위기를 좀 서로
이게 맞물려고 하는 흐름들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미국이 아 중국이 지금 선행적인 시장 역할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중국의 모양새를 다른 나라들이 좀 따라가는 양상을 또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3%까지 성공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면 만약 경기가 침체되면 가만히 있을까? 물론 당장 금리를 빼지 못하겠지만 금리를 안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상황 봐서 우리 금리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뉘앙스를 주면 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침체를 걱정하는데 침체가 눈앞에 오면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어요. 침체가 눈앞에 오면 돈을 다시 풀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왜냐하면은 이제 정책 여력이 생겼잖아요. 금리 한 4%까지 올려놨으니까. 예, 그럼 정책 여력이 생겨서 더 이상 안 올릴게. 이러다 침체 오면 대응할게. 이래 주면 경기 침체 오는데 주가는 오르는 또 아이러니컬한 거꾸로의 시대가 내년도에 또 열릴 수도 있는 거겠죠. 중요한 건 그때까지 살아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잘 버티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밤에 미국장 매매하시는 분들 빼고는 켜놓지 마시고 푹 주무시는 거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